애인데려와서 가시고 진짜 개패고 싶어. 친구 앞에서 원래 애교 많고. 아니 다. 나는 허영재야 언니 일로 와봐 이러면 자기 유튜브 영상 본다. 너 언니 어딨어? 밑에. 어? 나도 밑에 내려놔? 아니야 난 맘대로 해. 하고 싶은 거 다 해 언니. 아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. 아, 형제 남매 패고 싶은 순간이래. 자, 때릴 때, 내 물건 숨길 때. 아, 둘 다 진짜 너무 패고 싶은데. 근데 나 딱히 너 물건 숨긴 적 없잖아. 맞아, 맞아. 자고 있는데 자기 나간다고 불 켜고 민폐기 있을 때. 다이어트 한다고 꼴값 떨 때. 아, 진짜 자고 있는데 얘. 근데 이거는 따로 해야 돼. 왜냐면 내. 아니, 얘는 이거. 진짜. 니 진짜 짜증난 게 전 얘 자고 있을 때 깨게 안 하거든요. 근데 얘는 꼭 내 자고 있을 때 네. 일상생활처럼 와서 말고 자는데. 근데 그러다가 언니가 대답 안 하면 내가 언니! 왜 대답 안 하냐고. 그러다가 내가 성질내면 미안해로 가는데. 그치, 너 좀 어이없지. 니가 생각해도. 다이어트 하고 꼴값 떨면 자기가 뭐 다이어트 하든지 말든지 뭐. 나는 물려받은 형제는 세가.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니가 근데 나는 그때 좀 감동받았던 게 진짜 거의 몽땅 눈앞이 돼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언니가 이거 좋은 거라고 쓰라고 준 거대서 언니 고마워를 받았는데 언니가 그거 고마워 하자마자 카톡을 쳐가지고 엄마 이거 용지 줬어. 근데 나 없어서 사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말을. 근데 옛날부터 사실 그랬어 언니. 나는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 패고 난 이거 했어. 그래? 나이가 못하는 모습 보일 때 애인 데려 애인 데려와서 가식 뿌려. 진짜 개패고 싶어. 근데 전 가식이 아니라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원래 애교 많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신경 거슬리게 하진 않잖아요. 애교 부릴 때, 그냥 울 때, 애교 부릴 때. 저도 패고 왜냐면 울 때는 안 패고 싶어. 그래도 사패 아니에요? 울 때 패고 싶어요? 울 때는 걱정해야 되잖아. 왜 우는지. 그치, 그치? 맞아. 급한 일 진짜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닐 때.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때. 근데 나 이거 둘 다인데 어떡해. 진짜 둘 다 죽이고 싶었는데 이때. 야 허영재 진짜 미쳤어 이거. 쟤 잠깐만 와봐. 그래서 나는 그 뭔지 모르니까 뛰어갔는데 언니가 아 불 좀 끄고 와 이러는데 진짜로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그냥 이왕 온 김에 햇빛 꺼낼 수 있어. 근데 얘 안 꺼주고 가요 그것도. 안 꺼주고 가. 난 니는 언니 너도 그것도 띠꺼. 안 팬 게 다행인 거야. 아니 어쨌든 꺼줄 수도 있지. 부모님 자기 잘못 빼고 고사들할 때 있잖아. 이거는 저희 언니가 돌 때부터 그랬어요. 제가 돌 때부터 돌 비디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붓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장난치고 있어. 얘가 에이 이러고 갑자기 뒤에서 언니가 이렇게 와요. 내가 언제 그렇게 또 언니야 조미료 쩔어. 아니까 뒤로 슬금슬금 와. 냥냥해. 서 있었어 그냥. 들어와. 서 있었어. 냥냥해. 내가 갑자기 내 뒤로 오더니 손만 이렇게 빼가지고 내 볼을 이렇게 내가 여기 볼 따고 빨개 져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울어. 그때 아빠가 온 거예요. 아 왜? 그래서 근데 언니가 어떻게 한다 알아? 그 밑에서 안 그랬어. 언니 안 그랬어. 언니 그랬잖아. 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? 그러면 일단 나 급한 일 아무 안 했을 때 그치. 밖에 서로 닮았던 소리 이거. 나도. 야 밟지 마 내 신발. 알았어. 신발 밟았을 때. 지금 밟았는데 패고 싶었어요. 자 언니 자기 나도 나 이거.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. 팬 거 아닌데. 야 진짜 짜증나요. 지금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할 때요. 진짜 당해봐야 돼. 이거 언니가 한 거잖아 나한테. 나는 안 그래. 아니 다. 나는 허영재야 언니 일로 와봐 이러면 자기 유튜브 영상 본다. 보여줄 때. 가글. 최악. 마상일 듯. 그러니까. 아니 그 기념일 선물로 이걸 줘? 그러면 이걸 얼굴에다 부어버려야지. 헐. 파리지옥은 왜 파리지옥은 집에 파리가 많으면 그 파리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얘가? 나는 손톱깎이 세트. 왜냐면 운동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니까 나이키네. 매실주. 왜 나 좋을 것 같은데? 아니 나는 직접 그냥 당근이잖아. 아니야 그냥 난 맛있는 술 사줬으면 좋겠어. 이거 뭐 피자?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최악이고 너무 최악이어서 그냥 이거는 뭐 진짜 체중계. 그치 무난한 부분은 쓸쓸하게 있잖아. 체중계 던져버릴 거야 그 자리에서. 언니가 만약에 받았어. 승현아 우리 100일 기념이야. 가글이야 이게? 응. 나 울 듯 그러면. 이렇게 해야지 그럼 진짜. 이렇게 하면 이렇게. 그치? 뭐가 더 비싸 두 개 중에? 몰라. 근데 나는 이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약간 20대 풋풋하게 생각나고.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야. 파리지옥이. 난 이거 왜 선물해 주는지 모르겠어. 내가 파리라는 거야 뭐야? 아 이것도 어렵다고. 아니 나는 화장솜이지. 야 화장솜은 쓰고 바로 버릴 수 있잖아. 그리고 아 그러네. 손톱깎이는 두고도 얼마나 유용하냐 솔직히.
그러네. 유용성으로 따지면 만약에 체중계랑 체중계, 야 춤추는 두 개지. 체중계는 그나마 매일 올라갈 수 있잖아. 소연아 너 필요할 것 같아.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줬어. 살 찌우라고. 긍정적이네. 춥밥춥스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. 있잖아. 아. 너랑 나랑 나눠 먹는. 그럼 헤어져야지. 야, 약간 병원 데리고 가야지. 너랑 나 나눠 먹는 이러면서 주면. 아, 나 화장품. 왜냐면 진짜 화장품. 나도 화장품. 아, 화장품 진짜 화장품 던져버릴 것 같아 그냥. 화장솜이 없어 안 보여. 어? 에? 어 여기 있다. 31이야. 가글도 여기 있어. 도어락. 아. 도어락은 뭐야? 그 옆에 차 지나가서 길고. 아. 너는 뭐가 나? 나는 문대 길. 나도 길막. 아니 왜냐면 저런 분들이 꼭 있어. 근데 우리 언니는 한번 내가 언니한테 제발 좀 이렇게 한 게 언니는 진짜로 아 이렇게 난 암전. 나도 암전. 진짜 최악. 여러분 제발 라이트 특히 트럭이나 이런 거 너무 제발요 진짜. 잠깐 된 거예요 찐 고라니. 잠깐 된 거예요. 저도 잠깐 치고 갈게요 하고 싶어요. 차의 파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.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. 나무 기부를 많이 하긴 해요 저도. 이렇게 차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또 엑셀 빵 밟는 것도 그렇고. 어. 그냥 아니 나는 내가 한번 끼워주면 나중에 내가 급할 때 누군가도 끼워주겠지? 라는 마음. 잠깐만 저 잠깐만요 저 언니 이렇게 아니요 이거는 미니 싱크홀은 쑥 지나가는데 잠깐 된 건데 시간을... 내가 한 두 바퀴 돌아야 돼. 어? 그럼 결승이다 언니. 아, 근데 근데 이거 봐봐 빡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위험한 걸 떠나서 빡치는 거 그러면 잠깐 된 거예요 아니야? 너무 빡치잖아? 그치 잠깐 된 거예요 승리. 네. 이거 야, 한번 제가 랭킹만. 어 잠깐 된 거예요. 16이? 아 이거 좀 그런데. 근데 위에 다른 것들이 세네. 그래. 아. 근데 나는 이럴 때 너무 싫은 게 막혀 있는데 내가 문을 나왔는데 뒷사람이 있을 때 그럼 괜히 내가 막혀놓고 나온 것 같아서 난 그게 아니야. 너무 싫어. 그래서 괜히 이래. 어 막혀 있네. 이렇게 어, 맞아, 맞아. 그치 그치. 어, 어쨌든 아. 갑자기 비가 내릴 때보다는 아, 갑자기 이거. 비 내리면 낭만적이잖아요. 진짜. 아 손 거스러미. 꽃가루 기가지 흡입해서 정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진짜. 아니 우리가 지금 내가 말했잖아. 우리가 겪은 상황 싫은 거. 나도 손 거스러미. 진짜 겪기 싫은 사람 손만. 나는 네 걸로 양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나도 저거. 아. 이상하게 많이 아 아파 아, 저 빨리 아 근데 나 이거 선택하기 싫어 저거 사진이 저 너무 사진 싫어 나 아, 너무 싫어 저 왜 저래? 나 황공복등 있잖아 약간 그렇구나 아 나 월드컵 유산... 안 할래 이제 어려워 나 유산 써요 이어폰 애플거 안 엉켜요 아니 비닐봉지 매드 나 비닐봉지 매드 어 나 비닐봉지 매드 왜냐면 비닐봉지 매드 요즘에 나도. 어제도 너... 그래서 가위를 잘라버려 짜증나서 빡 쳤어 야 근데 둘 다 싫은데? 야 이게 더 제일 야 계란 떨어뜨렸는데도 상상 언니 계란은 얼마야? 이거... 계란 하나 얼마야? 근데 저거 이거 하나 액정 나가면 얼마야? 나 지금 내일 나갔는데 쓰고 아니야. 있잖아 회원자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아무데서나 피시는 분들이 그치, 있어 그치.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뭐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길 가다가잖아 길 가다가 피고 있으시면 좀 아닌 거지 근데 내가 밖에 나가는데 황사가 심한 거 심잖아 마스크가 있잖아 길 가다 담배 냄새도 마스크 있잖아 어떡해? 어떡해요? 뭐가 더 싫어요? 나도 담배 명절날 그래. 컴퓨터 바이러스? 지갑 잃어버리고 못 찾을 때 아 지갑 잃어버리고 못 찾을 때지 얼마나 마음 아파 길 가다 담배 냄새 떴을 때 나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해 사실은 나는 손거스름이 왜냐면 미친년 지갑 잃어 못 찾았는데 니 근데 지갑이 만약에 잃어버려도 괜찮잖아 지갑이 샤넬이야 막 그러면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나 손 거스름이가 너무 아파 내가 맨날 난 뜯으면 욱 되는 거야 아, 그래서 너무 싫어. 그러다가 다음날 욱신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그 손 거스름이가 이건 너무 이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진으로 했어요 이 정도까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거는 그거 박빙이 형 우리 그거 하자 버스 하자 그러면. 하나 둘 셋 지갑 봐봐 동아님 손 거스름이에요? 참나 왜냐면 내가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했어 그쵸? 언제나 허성현 팬이라고 했는데? 야 솔직히 너 생각해봐 아니 길 가.. 왜냐면 길.. 야 니 길 가다가 담배 냄새 맡고 폰을 닦았어 그럼 뭐가 더 짜..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가.. 오케이 오케이 그치? 오케이 오케이
근데 나 저기 너 급하게 들어왔는데 나도 저기 맨날 있을 때 너무 빡쳤어 진짜. 아 근데 지갑 잃어버린 게 좀 크긴 하다. 나도 지갑 잃어버린 거. 근데 지갑 잃어버렸는데 진짜 쌀 것 같아. 똥. 그래서 지갑. 그치. 폰 떨궜는데 애플 매장 가서 사자 했는데 지갑이 없어. 그러면 지갑 잃어버린 거. 못 찾았다 여기 있다. 10% 살낀. 이건 지금 이게 결승 아니야? 이게 결승이야. 메이크업 하트 있어.